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4절 말씀과 20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이 됩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 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더불어 하나님을 믿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중에 이른 아침 시장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 무화과 단지 옆에 나가서 무화과 나무를 살펴본 적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지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다 보는 앞에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다시는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제자들이 그냥 무심코 그 말을 들었습니다. 하루 종일 예루살렘에서 사역하시고 저녁 늦게 베다니로 돌아오셔서 쉬시고 그 이튿날 아침에 다시 일어나 베다니를 떠나서 무화과 단지 옆을 지나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베드로가 보니 예수님이 저주하신 무화과가 뿌리부터 끝까지 다 말랐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주여 주여 주님이 어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님은 그 장면을 이용해서 믿음에 대한 위대한 교훈을 가르치려고 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제자들 보시고 하신 말씀이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명하여 저 바다에 던져라 하고 그 말한 것이 이룰 줄 마음에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도 너를 용서하시라는 위대한 교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가르친 교훈을 배우고자 합니다. 첫째로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믿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미국인들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상황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국민일보 9월 19일 날 나온 조사에 보면 미국 텍사스주 베일러 대학 종교연구소가 조사를 했는데 미국인 90%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국은 가히 하나님을 믿는 나라라는 것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마음의 태도는 대단히 달랐습니다. 악한 자를 벌하는 군위적인 하나님을 믿는 자는 31.4%고 사랑하고 용서하는 자비로운 하나님이라고 믿는 자는 23%고 세상 일에 개입하는 무관심한 하나님이라고 믿는 사람은 16%고 심판을 준비하는 비판적인 하나님이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24.4%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믿지만은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라는 것에 대한 생각은 각자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성경이 전해주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 하십니다. 멸망에 처한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분신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여 몸을 찢고 피를 흘려 우리의 죄를 대신 탕감하시는 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심판의 하나님, 무관심한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103편 1절로 5절에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거다. 이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제 각각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택을 잊어버리고 말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우리 모든 병을 고치시며 우리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우리 소원을 만족해 하사 우리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는 이와 같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마음속에 각인하고 잊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45편 8절로 10절에도 야훼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야훼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 도다. 야훼께서 주께서 지으신 모든 그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성경 요한 3서 1장 2절에도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전인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얻는 삶을 살기를 소원한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해링턴 존 브라운은 하나님에 대해 고백하기를 내 영혼은 창조 이후로 사물 안에서 발견할 수 있었던 모든 즐거움보다 말로 형언할 수 없을 만큼 더 달콤하고 만족스러운 것을 발견하였다. 이것은 나의 하나님과 너의 하나님이라는 두 마디로 표현할 수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사랑하는 아내의 손을 잡고 남긴 마지막 유언은 여보 나는 좋으신 하나님과 함께 그토록 행복한 세월을 보냈다오 이 말을 남겼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상 받는 것 좋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학교에 가서도 공부를 잘하면 상을 받지요. 사회에서도 선행을 하면 상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인정을 받지 못하고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버림다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상을 받아 복된 삶을 살게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에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담대하게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오늘날도 우리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얻는 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언제나 주님을 생각합니다. 제가 17살에 폐병이 걸려서 쓰러졌을 때 나의 종교도 나의 철학도 우리 가정의 재정도 그 당시의 이슬도 나를 버렸습니다. 나는 이 세상의 삶을 포기하고 말한 것입니다. 좌절과 절망 가운데 죽음의 날을 기다릴 때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을 저에게 보내셔서 예수님을 전도하게 하시고 저희 마음을 열어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김으로 하나님이 내 영혼의 구원의 상을 주시고 육체의 질병의 절망에서 건강을 회복해 주시는 상을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사 오늘 주의 종으로서 5대양 6대주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상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불러서 상을 주십니다. 제가 나를 사랑한 적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제가 내 이름을 안 적 내가 저를 높이리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건져주시고 높여주시는 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말하기를 믿음이란 저수지 물을 집으로 끌어다 주는 수도관과 같다. 즉 하늘의 보물을 지구에 날라다 주는 수송 파이프인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상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보물로 넘치게 될 것입니다. 현재 서울대학교 명예 교수요 행정대학원장을 유임한 윤 장로님의 간증을 읽어보았습니다. 장로님은 1953년 6월 25일 전쟁 중에 부산으로 피난 가서 부산에서 대학 공부를 하다가 고등고시
행정과에 응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험날이 월요일이라 수험생들이 모두 다 주일날까지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당시 교회를 다니고 있던 장로님의 마음에도 갈등이 생겼습니다. 한 번쯤 주일을 어기면 어떠냐? 내일 고등고시 시험이 있으니 오늘 교회 나가지 말고 열심히 복습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러다가 믿음의 결단을 내렸습니다. 아니다.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 예수께서 말씀하셨으니 내가 하나님을 먼저 섬기겠다. 결과는 하나님께 책임져 주실 것이다. 그리고 고등고시 시험을 하루 앞둔 주일에 교회에 나가서 열심히 주님을 섬겼습니다. 다음날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고등고시 행정과 시험을 친 결과 멋지게 합격을 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을 먼저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지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방만하고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에게 상을 주시겠다고 말하지는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당장 눈앞의 이익 대신 하나님을 택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 성경에는 위대한 꿈을 가지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산들을 명하여 저 바다에 던지라고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될 수 없지요. 이 산들을 들려 바다에 던지라는 것은 이성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이성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감각적이 아닙니다. 감각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경험적이 아닙니다. 과거에 인간이 산을 옮겨서 바다로 던진 적이 없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면 무엇이든지 위대한 꿈을 꿀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꿈은 누구든지 꿀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비천한 자도 무능력한 자도 학력이 없는 자도 마음의 꿈은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 스스로 꿈을 가지면 그것은 망상에 불과하고 백일몽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꿈을 꾸는 것은 위대한 창조적인 꿈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한 개인으로서도 꿈이 없으면 내일이 없습니다. 가정이 꿈을 잃으면 가정이 절망에 처합니다. 한 나라가 꿈을 잃으면 모든 백성이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이나 가정이나 국가가 꿈을 가지면 그 꿈대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에베소 3장 20절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는 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이 넘치도록 능히하실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신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꿈을 꿀 줄 알아야 됩니다. 꿈이란 현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것 없습니다. 꿈은 내일에 대한 꿈을 내 마음속에 잉태하는 것을 말합니다. 로마서 4장 17절로 18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나이 100세가 되고 아내의 나이 90이 되었을 때 자식이 주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을 수 없는 중에 믿고 꿈을 꾸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까지 부르시는 하나님에 대한 꿈을 가졌고 그 꿈대로 백세에 이삭을 낳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 꿈을 잉태할 수 있다는 것은 위대한 미래를 약속받는 것입니다. 꿈은 내 힘으로 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꿈을 꾸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꿈은 허무맹랑한 꿈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꿈을 꾸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꾸는 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위대한 약속의 말씀을 가슴 속에 품고 우리가 꿈을 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약 7만 가지가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7만 개의 꿈을 꿀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무궁한 꿈을 꿀 수 있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한 우리들이지만 예수님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려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는 은혜를 바라볼 때 용서받고 의롭게 되고 영광을 얻을 꿈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세상과 마귀에서 해방되고 거룩하고 성령 충만의 꿈을 꿀 수 있으며 치료와 건강을 얻을 꿈을 꾸고 아브라함의 복과 형통의 꿈을 꾸고 부활과 영생 천국의 꿈을 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얻을 수 있는 꿈을 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꿈은 현실이 아닙니다. 그러나 꿈을 품으면 그 꿈이 현실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미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가슴 속에 품고 있는 꿈이 여러분의 미래를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어떠한 빛을 제하실지라도 아름다운 꿈을 품을 수가 있고 그 꿈을 통하여 미래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은 행하십니다. 구만리 장천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과 공간과 물질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그 소원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적극적인 사고방식으로 잘 알려진 노만 빈세트 피일 박사는 당신이 만일 어떤 것을 오랫동안 열심히 상상하고 마음속에 그리면 그것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꿈을 꾸는 의심치 아니하면 그 꿈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이 말씀은 믿음의 선언을 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산들을 명하여 저 바다에 던지라 말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말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꿈을 꾸었으면 그것을 입으로 말하라는 것입니다. 천국의 능력은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실 때 빛이 있었고 궁창이 생겨 나랄 때 궁창이 생겨났고 바다에 물이 모이고 육지가 드러나라니 육지가 드러났고 모든 동식물이 생겨 나라고 할 때 생겨난 것입니다. 말씀으로 천지와 만물이 지어진 것입니다. 시편 33편 6절에 야훼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 입기운으로 이루어졌다고 말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다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도 말씀으로 구원의 사역을 행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심에 귀신이 쫓겨나갔습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에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쳤습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말씀으로 쫓아내시고 꾸짖으심에 병이 낫고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 예수님은 말씀으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제자들과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다가 풍랑이 일어나셨을 때 예수님이 말씀으로 풍랑을 잠잠케 했습니다. 고요하라 잠잠하라고 말할 때 풍랑이 고요하고 잠잠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난생 과부의 아들이 죽어서 상례를 메고 나가는데 상례를 중지시키고 관뚜껑을 열고 청년아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며 죽은 청년이 살아났습니다. 나사로가 무덤에 들어가서 나흘이 되어 썩은 냄새가 날 때도 무덤 문을 열어 제끼게 하시고 나사로야 나오라고 말씀하시며 죽은 지 나흘이 되어 썩은 나사로가 살아서 걸어나오셨습니다. 말씀으로 주님은 기적을 베푸십니다. 주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셔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맹물을 퍼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말씀하시며 물이 포도주로 변한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으로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한지 모릅니다. 요한복음 21장 25절에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에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안다고 요한이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의 역사도 말씀인 것입니다. 그가 성령 충만 받고 난 다음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오후 기도 시간에 나갔은 사도행전 3장 6절로 8절에 베드로가 보니까 거기에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 된 자가 들끝에 들려서 와서 앉아서 구걸한지라 그를 바라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듣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더라. 여기 베드로가 고친 것은 이학적인 수술로 고친 것도 아니고 특효약을 주어서 고친 것도 아닙니다. 그는 성령 받고 난 다음에 말씀으로 그를 고쳤은 것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말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내게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지만은 여러분이 베드로보다 못한 것은 여러분이 겁이 많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담대하게 군중 앞에서 일어나라고 했지만은 여러분은 그 말 못하고 입 딱 닫아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담대함이 차이가 있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나 말씀은 여러분도 가지고 있으므로 여러분을 통해서도 위대한 기적을 나타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중풍병자도 말씀으로 고쳤습니다. 사도행전 9장 33절로 35절에 거기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며 그런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여덟 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라.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룻다와 샤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룻다의 애니아라는 사람이 8년 동안 중풍 걸려 자리에 누워 움직 못하는데 베드로가 와서 말씀으로 고쳤습니다. 애니아야 예수께서 너를 고치시니 침상을 정돈하고 일어나라 하니 즉시로 일어나고 마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나타난 것입니다. 베드로는 또한 두르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 일으킨 것입니다. 두르가는 많은 선한 일을 해서 과부들에게 옷도 지어주고 먹을 것도 준 선행을 많이 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죽어서 사람들이 그를 씻어서 옷을 입혀 다락에 눕혀놓고 베드로를 청했는데 베드로가 와서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기도한 난 다음 도르가를 보고 말했습니다. 도르가야 일어나라. 그러니 죽어서 이미 염원해서 다락에 누워놓은 도르가가 눈을 떠서 일어난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40절에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이와 같이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도 예수님도 주님의 사도들도 말씀으로 죄를 사하고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말씀으로 병을 고치고 심지어 말씀으로 죽은 자도 살려 일으킨 것입니다. 말씀의 선언은 위대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하나님을 믿고 마음속에 꿈을 가졌으면 담대하게 이 산들을 명하여 저 바다에 던져라고 말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들도 선언하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담대하게 선언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서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혀로서 말하는 것이 이루어집니다. 혀로서 나는 못한다, 나는 안 된다,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좌절이다, 나는 절망이다, 나는 죽는다고 말하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나는 산다, 나는 승리한다, 나는 나아간다, 나는 창조적이 될 수 있다, 긍정적인 말을 하면 또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말이 창조의 영광을 나타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에 참여하는 그 수단이 입술로 고백하는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말을 해도 그 말이 우리 운명과 생활을 좌우하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때 얼마나 큰 창조의 능력이 나타날 것이겠습니까? 이러므로 여러분 잠언서 6장 2절처럼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말을 담대하게 선언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는 구원의 말씀을 선언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용서받은 의인이라고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마귀와 세상에서 해방되고 거룩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었다고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기적으로 치료받고 건강하게 되었다고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저주와 가난에서 해방되고 아브라함의 복과 형통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죽어도 부활하고 영생복락을 얻는다고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거울을 들여다보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얻는 내가 되었다고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말로 내가 묶였으며 내 말로 내가 사로잡힌다고 말한 것입니다. 무엇인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의 선언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께서 이 산들을 명하여 저 바다에 던지라 말하고 그걸 이룰 줄 마음에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된다고 말한 것입니다. 넷째로 의심하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자꾸 의심을 합니까?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느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자꾸 의심하는 것은 미래형 기도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 장차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장차 제게 성령 주시옵소서. 장차 병을 낫게 해주시옵소서. 장차 복을 주시옵소서. 장차 천국 가게 해주시옵소서. 모든 기도를 미래로 미루는 것입니다. 미래는 또 미래를 낳고 미래는 또 미래를 낳고 관 속에 들어갈 때라도 장차 그거 관 속에 들어갑니다. 그것은 언제나 마음속에 의심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미래란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를 모르므로 언제나 의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또한 현재형 기도도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지금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나를 축복해 주옵소서. 좋은 것 같지만은 아멘 하지 마십시오. 그것도 지금 당장 안 도와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언제나 의심이 잡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귀에 와서 안 베풀어준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귀의 말에 혼선이 되어서 마음에 의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가한 과거형 기도를 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는 이미 2000년 전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용서받은 내가 된 것을 감사합니다. 2000년 전에 마귀와 세상에서 해방되었습니다. 2000년 전에 이미 법적으로 나는 치료를 받았습니다. 2000년 전에 저주에서 해방되었습니다. 2000년 전에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이미 영생복락은 나의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이미 이루어 주신 것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이미 이루어 주신 것을 나타내 달라고 하니 얼마나 담대합니까? 이미 내게 대한 하나님의 은혜는 이루어진 것이고 그 이루어진 것을 내게 나타내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과거형 기도는 의심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장차 이루어질 것도 아닙니다. 현재 이루어질 것도 아닙니다. 이미 이루어진 사실을 내게 나타나게 해달라고 하니까 의심이 들어올 틈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 이루어진 것을 내게 나타내 주시옵소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밤을 있다가 하나님께 건져달라고 기도할 때 장차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게 해 주시옵소서 아닙니다. 이미 물고기 뱃속에서 나를 건져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요나서 2장 6절로 7절에 나의 하나님 야훼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야훼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 과거형 기도를 했습니다. 지금 물고기 뱃속에 있으면서 이미 나를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 이미 내 기도가 상달되었나이. 의심이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이루어졌는데 어떻게 의심이 들어오는 것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과거형 기도는 우리의 기도에 의심이 들어올 수 없는 쇠기를 받는 기도인 것입니다. 이사야 65장 24절에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라. 마태복음 6장 8절에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신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아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구하는 것입니다. 대다수의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미래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불확실한 것은 얼마 되지 않고 대다수는 이미 이루어진 약속이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 이루어주신 것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따라 말씀했어요. 하나님 이미 이루어주신 것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의심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는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면 의심이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로마서 4장 20절로 21절에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룰 줄을 확신하였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받아들였으면 감사와 찬송을 자꾸 하면 의심이 들어올 틈이 없어요. 원망하고 불평하면 의심이 잔뜩 들어오지만 감사하고 찬양하는 곳에 의심은 안개구름처럼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마음속에 의심하지 않기로 결심하고 굳게 마음을 다짐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다짐해서 하나님 믿기로 작정했으면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성하든지 쇠하든지 나는 하나님을 믿겠다. 믿음으로 번지점프를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뛰어내리는 것입니다. 다시 돌이키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서서 한결같이 나가도록 마음에 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여러분 마음속에 언제나 하나 꼭 해야 될 것은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에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허물 때문에 마음에 가책과 정죄감이 있으면 의심이 들어올 틈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내가 남을 정죄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남을 시기하고 분노하고 질투하고 있으면 내 마음속에 죄책감이 있습니다. 그 죄책감과 정죄의식의 틈을 통해서 마귀가 들어와서 의심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이웃을 용서할 때 정죄에서 해방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5절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32절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우리가 이 세상에 엄청난 빚을 지고 삽니다.
우리 죄와 불의 추악과 저주 절망과 죽음을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려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의 우리의 빚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가 당하신 엄청난 고통, 그렇게 고통을 당하면서 우리에게 값없이 이 은혜를 주셨으니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은 우리들은 용서와 화해에 대한 빚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과 화해시게 하셨으니 우리가 용서와 화해를 받았으므로 우리는 이웃에 용서와 화해를 해야 될 책임이 있고 빚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께 용서와 화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웃을 정죄하고 용서하지 않고 이웃을 미워하고 화해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스스로 캔슬하고 부인하는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에는 용서와 화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것이 아닙니다. 용서와 화해가 없으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용서와 화해를 그 말씀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통해서 용서와 화해를 받았으면 그 열매로 반드시 내 남편과 아내와 부모와 자식과 형제와 이웃에 용서와 화해를 베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용서와 화해 없는 인생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고 우리를 하나님이 화해하셨는데 우리가 용서와 화해 없이 하나님 앞에 살 수가 있겠습니까? 이러므로 믿음의 역사를 하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용서와 화해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국의 시인 블레이크는 상호 각자 잘못을 용서하라. 그것이 천국의 문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영국의 성직자여 시인이었던 조지 허버는 남을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은 자기가 건너야 할 다리를 파괴하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마음의 가책과 죄책감으로 의심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용서해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삶 중에 기적의 체험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적이 없는 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같이 계시는데 왜 기적이 안 일어납니까? 사람들이 만든 신앙 같으면 기적이 없는 논리적인 이론적인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적을 행하시는 창조주 하나님과 인생을 산다면 지극히 적은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큰 일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꿈을 꾸고 우리가 담대하게 믿음의 선언을 하고 의심하지 않고 용서와 화해 생활을 하는 가운데는 하나님이 함께 살아주심으로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없는 것을 잊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말리지 않친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여러분 안에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손가락인 것입니다.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의 손을 받아들인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 생활 속에 움직이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문은 유로, 흑암은 광명으로, 추는 미로, 죽음은 생명으로, 가난은 부여로, 질병은 건강으로 변화되는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기독교 신앙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것입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같이 있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주님은 잠잠한 말씀으로만 오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서 폭풍우 같은 능력과 권세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좌절과 절망과 죽음에서 건져내어 주신 것입니다. 다 같이 고개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적적인 신앙을 가질 수 있게 만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성령으로 우리 마음 문을 여시고 말씀을 깨닫게 해주심으로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아닙니다. 감각이 아닙니다. 이성이 아닙니다. 체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조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창조적인 믿음을 갖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담대한 꿈을 꾸고 의심하지 않고 선언하고 믿고 용서하고 나가게 도와주시옵시고 항상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